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어, 바지. 어, 바지. 야, 발 타, 우진아. 발 탄다고. 어, 발 탔는데. 어. 아, 정말 힘들다. 정말, 정말 어렸을 때 들어온 것부터.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식주는 자급자족, 생존 도구는 세계식 토지, 무조건 살아나간다.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면 자연도 우리를 존중한다. 강만들의 법칙. 아, 이제 시작이 네. 어. 일단은 우리가 둘러보면서 먹을 거 같아요. 원고 1인치 한번 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화이팅! 먹는 거 사주면 되는 거지? 어. 네. 어. 바누아투의 남쪽 끝 파나섬에서 신고식을 치는 병만족은 바누아투의 북쪽 끝으로 올라 80여 개의 섬 중에 제일 오지 무인도 가오리 섬에서 일주일간 생존해야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정 산호섬. 과연 이곳에서 병만족은 어떤 생존기를 쓰게 될까요? 가루가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네. 이렇게. 아, 진짜? 산호에서 나오는 거. 산호랑 이거 저게 주시면서. 어쩐지 그래도 안 부드럽더라. 뭐, 이게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거야? 그 기름이랑 어이랑 이렇게 좀 하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안에 거 먹고 얘는 다 갈간해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어, 말리든 네. 오케이. 어, 무지개. 어, 여기 섬 있어. 그래, 무지개 섬이라 이름 붙여야겠어, 무지개. 그러면 그 앞에 섬 자주 가. 여기는 물 빠지는 곳이 걱정할 수 있겠는데? 그치. 어. 응? 응? 어허, 이걸 먹을 수 있어. 아이고, 얘 친구 두 명 있어. 어, 조금씩 들어가 빨리 잡아줘. 이게 저 소라게인가 이게? 이게 되게 큰 건데? 살아 있는 거? 아, 살아 있지. 지금 얘가 움츠려 있는 거? 기분 안 좋아가지고. 어, 그렇게 때리면 내 눈을 그렇게 때리면. 아니 얘가 좀 튀어 나오나 보려고 그런 거야. 더 때리면 얘가 튀어 나와요? 아 건드려. 아니... 어, 욱하고 나오지. 이런 광경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봤는지 다 알아요? 그 노래방에. 100점입니다! 어, 앉았다가 왜 시원한데? 아, 소리가 들을 줄 알았는데. 제가 선배긴 하지만 나이가 너무 차이 나잖아. 그 한 명 파이터가 들어왔어. 말도 안 되잖아요, 너한테. 지금 다 못 찾고 있는 나만 이러고 있어. 맞아. 에디슨 맞죠? 에디슨. 에디슨이 나무에 누워서 자다가 나무 아래 누웠어. 아닌가? 아인슈타인인가? 너! 저 또 있구나.